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 내리 음봉만 계속 나오던 뭐예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나마 조금 다행이나마 네, 오늘 버티는 정도 0.82%지만 좀 버티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고, 추가로 뭐 2차전지가 뭔가 다시 한번 뭐 테슬라가 뭐 급등 막 이런 거는 없었죠? 예,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버티면서 마무리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도 거의 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에 거의 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고, 어제 코스닥 지수와도 같이 연동돼서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똑같죠? 네, 전저점에서 버티는 모습, 전저점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보자라는, 위로 올라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뭔가 시장을 더뭐 짓누를 만한 뭐 그런 이슈보다는 그냥, 아, 뭐,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나? 올라갈 만한 일이 별로 없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지. 지금 아, 또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아, 또 저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보시면 지수는 버텼어요. 전저점에서 여기서 지금 강력한 지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 지금 거의 삼중 바닥이거든요. 이 박스가 지금 몇 달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 뚫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종목들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추세 하나, 그리고 또요 추세 하나, 그리고 지지 구간 요런 데들. 거의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뭐예요? 시세의 시작점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에 우리가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마감하고 이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이제 ESS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뻥 나오길래 어? 전고체인가? 해서 봤더니만 전고체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해서 봤더니가 ESS였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삼성 SDI도 뭡니까? 지금 이렇게 추세 고점을 지금 맞았어요. 여기서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추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 반등 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돌려준다. 40만원 넘어가면서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변곡점이, 완벽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전고체 대장주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따라가는 친구들,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한농화성은 좀 나가려 된것 같죠? 예. 한동안은 좀 나가려 된것 같고, 결국 살아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는 이두 종목만 딱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수급 싸움이에요. 바이오가 최근에 그냥 이슈를 달고 시장에서 많이 짓눌려 있던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쭉 끌어가는 바이오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바이오로 살짝 기운 것뿐이지 뭐 크게 기존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약간 좀 답보 상태는 크게 바뀐 건 사실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주도주 체험도 많이 이런 시기에서 내 종목이 뭐 이렇다 할뭐 움직임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저희 허브경제TV가 제공해드리는 단기 종목들로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 쌓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